그래도 친구 다 일본 친구들이겠네. 일본인 남자 동성 친구보다는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있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뭔가 친구이자 되게 여러 의미가 될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렇죠. 내가 봤을 때 그냥 딱 뭔가 너가 그 동성 친구는 별로 없을 것 같아. 동성 친구요? 제 느낌이요? 응, 뭔가 내가 봤을 때네 느낌이. 아닌가? 그쵸. 이성 친구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치.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느낌이 그렇더라고. 이거 조금만 할게요, 여러분들. 당장 일본 갑니다. 에이, 근데 여러분들, 일본 여자들도 눈이 있어. 아니, 비행기 자리 보이네. 뭐라고? 비행기 자리 보여요. 비행기 자리들 보인다고? 당장 일본 갑니다. 근데 이게 예. 욕 먹는 사람들도, 욕 먹는 한국 남자들도 은근히 많은 것 같아. 아, 그게 욕한다며 돌아서 가지고. 그죠, 그죠. 그게 한국 욕먹이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봤어. 헌팅 안돼 갖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일본 사람들 거절할 때 약간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잖아.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한국말로 아이 씨발년 막 이렇게 했대. 네네네. 그런 걸딱 시발이라는 걸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좀 알거든. 뭐 우리나라도 칙쇼 하면은 일본으로 욕한다는 걸 아니까, 저 욕은 다. 돌아서면은 바로 그냥 에이 씨발년 비슷한 척 존나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대. 욕은 알아들으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한국 남자들이 뭔가 일본 여자들 꼬시러 온다 이런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어떻게 생각해? 좀 유명한 게 있었죠. 유명한 사건 그 있었어? 커뮤니티에 퍼진 건데, 응. 오사케 노무카충이라고, 오사케 너무 이제 개충. 네, 약간 오사케 노무카가 술 같이 먹을래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사케 너무 가. 예, 그걸 이제 어중간하게 일본어 배워가지고 여행 와가지고 오사케 노무카 이러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 걔네들이 그냥 뜬금없이, 그지? 예, 그러면서 이제 한국 욕 먹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서 까는 그런 게 있었죠. 나쁜 놈의 새끼들이네, 이거. 일본에 와가지고 말이야. 남의 나라 가서. 일본 여자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뭔가 좀 환상이 있나 봐. 그지? 그쵸. 일본 여자애들. 넌 일본 여자 진짜 만나보니까 어떠니? 한국 여자가 좋니? 일본 여자가 좋니? 이게 한국 여자랑 되게 비슷한 친구들도 많고, 그냥 막 구분을 못할 정도로 비슷한 친구들도 있고, 한국 여자의 특징이 너가 봤을 땐 뭔데? 뭐 솔직하고 그런 거? 솔직하고. 예. 근데 보면 일본 여자들이 더 솔직할 때도 있고. 일본 여자는 그러면 솔직하지 않은 거야? 솔직하죠. 솔직한데 다테마이라고 그래요. 다테마이. 이게 약간 본심을 숨기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일본 여자들이 돌아서면 진짜 차갑거든요. 아, 진짜? 예. 한국 여자들은 약간 스트레이트,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일본 여자는 약간 받아주는 이런 느낌? 예, 네, 싫어도 내색을 잘안 하죠. 자, 유심을 꼽았습니다. 존나 잘 되네.
와, 미쳤다. 역같다. 유심 미쳤다. 개잘된다. 바로 방송 넘길게, 여러분들. 아니다, 지금 와이파이 돼 있어서 그런가 보다. 와이파이 꺼야 돼. 꺼보고 테스트 해봐야 돼. 와이파이 끄고. 역같다 됐으네. 아까 코트 형님 보니까 일본어 잘하시던데요. 우마이. 우마이. 보통 오이시라고 하는데 아, 애들이 왜 우마이라고 하냐? 우마이가 뭔 뜻이야? 우마이도 맛있다는 아, 뜻이고, 우마이도 네. 맛있다는 뜻이야? 우리 잘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우마이 맛있다 이렇게도 쓸수 있고, 먹을 때 우마이 하면은 이게 맛있다라는 뜻입니다. 스미마셍. 스미마셍. 랭고쿠 때문에 유명해졌죠, 우마이가. 근데 여자도 우마이 해요. 남성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모바일.jp 니폰심 골뱅이 아 B D를 B라고 적었네. 어쩐지 연결이 안 되더라. P 근데 호텔 위치 진짜 좋은 데 잡으셨네요. 어? 진짜? 네. 남바 한복판에. 여기 하루에 7만 원이래.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잘 구하셨네. 아, 진짜? 네. 날뚜님이 찾으셨나요? 응. 역시. 근데 유심도 잘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유심 때문에 죽어버릴 것 같다. 유심이. 왜 연결이 안 되지 또? 데이터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너 유심 많이 해봤니? 아니 너는 어차피 뭐 여기서 개통했으니까 전혀 그렇죠. 잘 모르겠네 이거를. 생성한 APN을 선택해주세요. 했는데 한국말로 써있는데. 요거를 진짜 똑같이 썼거든. 네. name, 이름, any, eg, 니폰심, 띄어쓰기 하나하나까지 똑같이. APN, MMT, mobile.jp 그리고 사용자 이름, 니폰심, 골뱅이, dha, DCORP. corp. 그 비밀번호 다시 한번 적어볼게. DHA dha. CORP. CORP? 네. 확인. 이거 타입도 CH 이거 타입. 맞으신가요? 타입은, 인증 방식. 타입.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네, 맞는데. CHAP 해놓고. 껐다 켜볼까요? 껐다 켜보면 되려나? 데이터 로밍도 한번 확인. 데이터 로밍. 예. 오케이, 오케이.
와, 이렇게 뜨네, 계속. 여기 안 뜬, 저기. 왜 이게 안 뜨지? 계속 이렇게 돼 있거든. 데이터로 켜져 있나요? 네트워크 동력 중이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 될것 같아. 떴다. 어? 네트워크 아, 껐다 괜찮다. 켜야 이게 되는 거네요. 잠깐만. 지금 안테나가 안 올라가거든요. 돼. 데이터 서비스 지연되지 않습니다라는데? 뭐야? 연결 안 됐는데? 오호. 아, 참. 라이프랑 혹시 연락되니? 네. 껐다 켜는 겁니다, 이렇게. 휴대폰은 껐다 켰고요. 이거 뭐 껐다 켜면 된다고, 로밍을 꺼야 되겠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아, 로밍을 꺼야 돼. 해외 로밍. 데이터 로밍. 끄면은. 왜냐면 여기 현지 유심이니까 데이터 로밍을 꺼야 끄는 게 맞겠지, 여러분? 랄프야?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잠시만요, 지금 이거. 제가 소리 지금 안 들리게 지금 뭔가 세팅이 다안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걸로 넘겨야 되는데, 껐다 켰다 해줄게요. 해볼게요. 네트워크 등록 중입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이게 게이지는 올라가는데 인터넷이 막상 연결이 안 되는 느낌. 인터넷 연결 안 된다. 뭐가 문제야? 아, 씨발, 돌아버리겠네, 진짜. 그 APN 이거 등 이거 혹시 하셨나요? 뭐 어떤 거? QR 코드 이걸 다운로드 하라는데요? 아니, 그건 iOS잖아. 아, iOS. 아, 그러네. 안드로이드니까. 그럼 필요가 없네. 그렇지. 설정하고 모바일 네트워크 키보 활성화해 주세요. 모바일 데이터. 상곳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앱할까요? 그렇게 해서 되면은 아 근데 좋을 텐데. 방송을 못 들고 가네. 와, 미치겠다, 여러분. 잠깐만, 일단 그럼 내가 APN 이걸 안 써보고 해볼게. 혹시 모르니까. 연결 네트워크 설정 안 하면 되는데? LTE. 확인 누르면 되려나? 비행기 모드 했다가 다시 풀고. 오, 비행기 모드 하시네요. 아니, 알지. 역시 지금. 일단 APN 모드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APN을 꺼버릴게, 그냥. 네트워크 등록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안 돼. 안 되고, 일단은 모바일 네트워크 자체를
APN을 그냥 지워버릴게. APN 초기화. 에이펜 꺼버렸어. 꺼버리고 다시 그냥 껐다 켜는 중. 아까 그 유심은 됐었어. 피엔을 아예 안 쓰고 지금 하는 건데. 네트워크 등록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거 떴거든? 뜨고 나서 제발 되라. 아, 네트워크 연결 안 된다. 환장하겠다. 아무것도 안 돼. 왜지? 왜 이럴까? 유심 인식은 돼요. 인증 방식 CH 그걸로 했어요. 근데 그거 다 했는데 여기 매뉴얼대로 나온 대로 했는데도 안 잡히고. 제가 한번 방송하시는 동안 빅카메라에 가서 여쭤볼까요? 이거 산대 가까워? 네, 한 걸어서 5분. 아, 진짜? 그러면 그냥 이 폰을 가지고 갔다 와도 상관없어. 아, 제가. 이게 기존에 썼던 유심이고. 네네. 요게 진짜 찐 유심인데. 와, 심각하다. 제가 근데 이게, 런은 안 하겠습니다. 아, 당연하지. 야, 참. 그러면은 폰을 가지고 한 번만 갔다 와 볼래? 그 꽂아져 있어, 유심 자체가. 그냥 같이 가시면 좋을 텐데, 방송 하셔야 방송 되는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로만 딱 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일본어 세팅 같은 것도 거기서 다 해줄 텐데. 바꿨다 하면 되잖아. 일본어로 잠깐 바꿔도 될까요? 상관없지. 언어라고 치면 되지 않을까? 언어. 언어 줄어 줄어. 기본은 뭐? 됐어. 그러면은 제가 내일 한번 가서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안 돼, 한번 갖다 와주라.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 너무 힘들다, 그냥 진짜. 씨발. 유심이 이렇게나 속을 썩일 줄이야. 여러분들이 해보라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을 해봤고 그랬는데 안 돼요. 지금 저 유심이
몸은 피곤해져 가고 스트레스는 점점 이제 한계를 넘어설라 그러고 열받는 일만 가득하고 잘해보고 싶은데 잘 되는 게 없으니까 더 빡치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라고 뭐 잘 안 해보고 싶겠습니까? 잘 해보고 싶죠? 잘 해보고 싶은데 존나게 어렵네요. 삶이 어렵네요. 삶이 아 인내심이 지금 한계에 좀 다다른다. 뭘 해도 이렇게 안 되는 날이 있을까? 이런 날은 좀 어떻게 뭐 내려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정말 이러다가 나 방금 버스표 버릴 뻔했다. 멘탈 나가가지고 그냥 일본이 나를 너무 억가한다. 빨리 니네 나라로 돌아가 이런 거 같아 뭔가. 와 진짜 어렵다. 쉽지 않다. 아이고 고생이다. 고생이야. 내가 너무 안쓰러울 정도? 내 스스로가 안쓰러워 지금. 내 스스로가 너무 안쓰러운 정도? 나도 멘탈 잡고 싶은데 이 당사자가 아니면 몰라. 솔직히 당사자가 아니면 몰라. 이 마음을 누가 아리오. 아 씨발 입도 타들어가고 진짜 너무 힘들다. 울고 싶다. 울고 싶어. 쉬운 게 하나도 없다. 나 지금 지쳐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본 듯한 느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안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진짜 다 때려치고 진짜 청라로 돌아가고 싶다. 1번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럼 파워리프팅이 뭐가 되냐.
와, 방송 때문에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는데. 아이고, 100개 고맙다. 우리 ESFP 어서 오니라. APN도 해봤고요, 자동 설정도 해봤고요, 다 해봤는데 그냥 존나 엇가네요, 세상이 나를. 아, 씨발. 좋을 것 같아, 진짜. 형님, 제가 가서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뭘 봐도 돼? 뭔 말이야? 됐어? 된다고? 아이고, 다행이다. 개 씨발 유심. 에이, 유심 씨발이야, 나. 너 진짜 그러면 안 됐어. 씨발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유심 씨발 새끼야. 내 씨발, 그게 맞냐, 이 개새끼야. 형, 옷 갈아입을게. 랄프야, 네 잘못 없어. 그냥 이런 날도 있다고 생각하자, 우리. 어? 그게 서로 마음 편하지 않겠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런 거지. 안 그래? 근데 말이야, 형이 오늘 진짜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어. 나긴 바지 입어야겠다.
옷 갈아입을게요. 나 왠지 똥도 싸야 될 것 같은 느낌? 어, 왔어. 잘 되냐 이제? 네, 제가 설정했습니다. 아, 진짜? 너가 설정한 거야? 아니면 거기 설정한 거야? 가는 길에 제가 설정을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진짜로? 네. 되네? 네. 제가 형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고 가는 길에 한번 시도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 와, 근데 좀 느리다. 네. 어? 이렇게 느리면 방송 안 될 텐데. 아까 걔랑 똑같은 속도인데. LTE라고 나오는데. LTE라고 나오긴 하는데. 잠깐만. 유심히 바뀐 건 아니겠지? 네. 아, 내가 아까 제대로 꼽은 게 맞겠지? 이게 네네.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유심이 아닌 거겠지? 아, 네, 맞아요. 이게 그겁니다. 아, 새로 산 거? 네네. 아, 이거? 네. 방송 켜볼게요. 아, 잘 돼야 될 텐데. 그니까. 근데 약간 좀 인터넷이 좀 속도가 살짝 불안해. 왜냐면, 유튜브가 썸네일이 굉장히 늦게 뜨거든요, 지금? 어? 뭔가 잘 뜨는 것 같기도? 야, 된다. 돼요? 된다. 다행이다. 이 정도 속도는 무조건 돼. 방송 열어보면 팅굽게 잠깐 기다려줘. 잠깐만. 역같다.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누구셔?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거 약간 유심을 보다가 형님 풍선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켜볼게요. 예, 방송 다시 켜볼게요. 튕겁게 채널 고정해주세요. 고화질로 일단 해볼게. 일단 초록색. 초록색이라는 거는 일단 괜찮다는 뜻이야. 된다. 아, 다행이다. 된다. 제가 한 건 했습니다. 와, 된다. 체기가 한 건 했습니다. 와. 야, 드디어 된다. 드디어 되는구만. 형, 그럼 양말 신고 바로 나가자, 우리. 세팅은 어떻게? 어, 내 거 폰 챙기고 양말 신고 나가면 돼. 너가 도와줄 건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스시녀들이 뻑뻑 죽는 스타일. 뭔 소리야? 스시녀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약간 미소년 같은. 아, 아니. 그런 스타일 좋아하죠. 요즘은 또 이게 시선이 달라져서. 야, 너 근데 그런 말을 해가지고 자꾸 형을 자꾸 저 뭐라 해야 되지? 이 저 바람을 넣지 마. 형 진짜 기대하게 된단 말이야. 저는 옆에서 그냥 통역만 하겠습니다. 아, 근데 뭐라고 말 걸어야 돼? 나 진짜 근데 내가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 네네. 이게 약간 좀 무례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지? 무례해 보이거나 그렇죠. 방송을 통해서 무례할 수가 있으니까 한국인을 한국 남자를 욕하는? 그 욕되게 하는? 아. 그런 느낌처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긴 하거든. 한국인에 대한 호감이 있거든요. 저, 넷플릭스 같은 게
유명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 하면서 아 스님하생 하면서 혹시 한국말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얘기하면 잘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또 핸드폰 모바일로 또 방송하고 있는 것도 보여가지고 좀 뭔가 이게 될지는 모르겠다. 아... 근데 꼭 그게 성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나가기로 했으니까. 아 예예. 나가는 김에 또 실패하면 야무지게 일본 음식이라도. 근데 일본 음식 야무지게 먹었어 지금. 아 그러니까 벌써 아까 먹었기 때문에 조금 좀 텀을 두고 이따가 먹어야지. 충전 좀, 자 충전 굉장히 빨리 되지 않니? 어 예, 상당히 어. 빨리 되고 있을 거야. 자 그럼 얘는 이제 버릴 거고. 어 뭐야? 야 씨. 아유 침대가 들썩, 침대가 들썩들썩거리네요. 어. 침대가 이게 이렇게 가볍네. 버퍼 전혀 없다고? 예. 아 좋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형님 실제로 보니까 풍채가 크십니다 진짜. 풍채가? 네. 상상하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야 너 근데 일본에 지금 3년 있었는데 약간 한국말이 어눌해진 것 같은 느낌인데? 하도 일본어를 많이 해서 그런가? 아, 그럼... 일본 사람 같아졌어. 제가 말이 원래 어눌합니다. 아 진짜? 예. 일본은 되게 잘할 것 같은 느낌? 그냥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하는데. 나는 배고플라면 한 3, 4시간 있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그때쯤 되면은 약간 좀 뭐 술 한잔 하면서 저기 앞에서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3, 4시간 뒤에 여는 데가 없을지도. 아 그래도 남바면 남바면 가능? 네, 나 뭐 새벽까지도 가게들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근데 아니, 이제 뭐. 저희가 만약에 야킹을 한다고 치면은 목표가 뭔가요? 목표? 같이 목표라는 거는 같이 술 한잔 하고. 아 술? 어 뭐 밥을 먹는다. 어 그냥 뭐 술 한잔 하실래요? 아 하는 거지 뭐. 자 결국은 오사케 논카 이건데. 근데 뭔가 이게 좀 너무 무례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아 사실 나는 그러려고 온 건 아니지만 예의 있게 기왕이면 또 이게 어? 열어줘 열어줘. 안녕하세요. 제가 8시에 오기로 한. 아 진짜? 어. 여기 한 분이 더 계셨는데. 야 이게 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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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복숭아물. 아이 고맙네. 아이고야. 아 근데 친구가 먼저 일찍 와서 선수 잡고 어떡하니. 어, 고생했다. 앉아 앉아 앉아. 다니니까. 어. 야. 야 넌 얼마나 있었어? 저는 1년이요. 1년? 네. 1년 차? 저는 대학교 다녀가지고. 아 학교 다니고 있구나. 네 대학생. 아이고야. 얘 또 먼 곳에서 이렇게 호빠기도 만나니까 아주 또 어? 기분이 또 색다르네. 차대나. 이 아들아 그래 진짜 고맙다 형 도와주려고 와줘가지고. 어? 제가 형님 그 고로문 시장이랑 다 제가 랄프 형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아 그렇구만. 근데 사실 좀 이 친구가 한두 시간 정도 일찍 와가지고 약간 공로를 가르친 듯한 느낌이 살짝 있지 않아 있긴 해. 라이 님별 풍선 어... 10개 감사합니다. 나 좀 날로 먹었습니다. 코순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게요. 아니 아니 코순이가 한 명 있긴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내가 걔 방송국 들어가고 걔 무슨 춤 연습하는 영상 같은 게 있어갖고 그거 방송에 살짝 봤더니 그 이후로 탁 사라져버리더라고. 아, 그 아까 채팅 뭐지? 응? 뭐 치워도 된다고 랄프님 저 채팅? 네. 채팅 뭐? 뭘 치워도 돼? 이건가? 아니 끄셔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어 전자 아 전자 줄였어. 어. 이윤쿠아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살다 살다 아 시벌 내가 살다 살다 윤태룡이 외국 나가는 걸 다 보네. 이 시발 신기해. 나도 밖에 잘 안 돌아다니는데 사실
이게 또 미션 받아서 또 이렇게 처음으로 타국을 왔네. 근데 참 감회가 새롭다. 야, 깡다고 좋은 편 아니냐? 그래도 혼자서 언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리 나와가지고 대단하죠. 부딪혀서 한다는 게. 형님 편의점에서 한국어 쓰시는 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말이 똥이네요. 약간 자아가 강해서 그래. 한국인에 대한 약간 그 자아가 강해서 그런 거고. 근데 그래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는 했어 내가. 어, 그죠.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저희는. 아이 그럼. 아니 너 뭐 일본인이야? 아니 저는 호텔 일 해가지고. 아 진짜로? 네. 어. 싸가지 없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 그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한번 나가봅시다. 나가보고 네. 여러분들. 예. 네. 방송이랑 완전 다르시게 생겼어요. 왜? 내가 왜? 어, 방송이랑 어떻게 다른데? 야, 나 안경 쓴 게 좀 별로인가? 네. 아, 안경 쓰니까 지적인데요, 형님. 저 렌즈 끼시는 게 그래도 렌즈 끼는 게더 낫지, 그지? 아, 눈이 그럼, 딱 생긴. 보고 생기... 제가 판단해. 손진댄제 윤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괜찮은데요? 아, 진짜 솔직하게 말해줘. 판단해. 전 렌즈. 렌즈? 네. 렌즈를 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안경도 괜찮은 것 같아요. 렌즈가 낫다고? 렌즈가 낫다. 오케이. 바로 렌즈 껴줄게. 렌즈 끼고 갈게. 어. 잠깐 들어. 어. 아니, 근데 뭐 약간 좀 진짜 야킹한다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 근데 이게 진짜 무례하지 않아 보여야 돼. 사실은. 아, 그죠. 왜냐면은 내가 별것도 아닌데 되려 욕먹는 경우가 많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뭔지 알지? 형님, 나중에 뻑간 뉴스 나오실 수도 있어요. 이미 거긴 나왔기 때문에 잘못했어. 어, 이미 거긴 나왔기 때문에 뭐 크게 저기는 상관은 없어. 어 일본에서 한번 망신했다고. 어 그지 그지 그지. 그럴 수가 있으니까 나 정말 조심하려고 하고. 근데 또 너무 과하게 또 이렇게 막 여자들은 자신감 있는 남자를 좋아하지. 너무 과하게 막 이러면은 좀 뭔가 서로 민망한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시원하게. 난 딱 이런 느낌으로 갈 거야. 마, 밥 한 끼 할래? 마, 게시. 아, 그건 아니지. 아니, 처음 본 여자한테 어떻게 게시라고 해. 어, 그건 에바지. 저희 부산에서는 일산이기 때문에. 아, 그지? 근데 형님 잘 먹히실 것 같은데요? 키큰 남자 좋아해가지고. 아니 야 근데 키가 커도 호리호리하고 키 크고. 아니 이런 친구가 사실 여자들 진짜 많지 인기가.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디 뭐 한국 드라마에 나오냐 어디 나오냐 씨발 나오지도 않는데. 미소 시루를 좋아해 한번 불러주면 뻑갈 텐데. 그죠. 뭘 좋아해? 미소 시루. 그게 뭔데? 된장찌개를 좋아해. 아. 별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승본자쿠라 한번 해주면 뻑갈 것 같은데. 아 이건 아니고요. 예. 아 또 렌즈 집게를 또 라이프가 또 안 챙겼었구나. 어 나 수염이 금세 자라버렸네. 어 갖고 오셨나요 메뚜기? 아 여기 있지 않냐? 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어메니티 잘 안 주거든요. 아 맞아? 네. 아 어 있네요. 아 있어? 네. 렌즈 집게니까 와이프한테 연락 한번 해야겠다. 저도 일본에서는 베타메일이어가지고. 한국에서는 알파메일이야? 아 그것도 아니네. 오사카 거북 유방단이라고. 오 안 받으시네. 여보세요? 어 랄프야 렌즈 찍게 너 안 넣어놨냐? 여보세요? 렌즈 찍게 안 넣어놨어? 어 랄프야 여보세요? 아 방송 소리 좀 꺼봐봐. 안 들리세요? 들려 들려 나 들려? 말이 안 들립니다 형님. 방송 보고 대답할게요. 아 렌즈 찍게요. 렌즈 집게는 안 넣었습니다, 형님. 고마워.
제가 그 형님 오시기 전에 막 오사카 날씨 이렇습니다 하고 올렸는데 랄프 형님이랑 얘기 많이 했는데 형님도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너무 또 시청자들이 욕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봤습니다. 상남자가 렌즈 찍기가 뭐가 필요해. 그냥 그냥 첫 쑤셔 넣으면 되지. 안 그러냐 랄프야? 치기 여기 고생한다. 아 아닙니다. 그죠. 일본 오신지? 저 1년 딱 됐습니다. 오사카 예술대학 다녔습니다. 아 예술대. 오사카 예술대? 전공이 뭐야? 저 일러스트랑 애니메이션. 어 아, 진짜? 네.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네. 오 제대로 왔네. 사실 애니의 본고장 하면은 일본 아니야? 맞죠. 그지? 저희 대학이 또 유명합니다. 오. 오. 좋았어. 일단 어쨌건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다. 너네 보니까. 그 형님 보고 싶어서 딱 끝나자마자 막 달려왔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 사실 아니어서 이렇게. 나도 방송을 13년 했는데 말이야. 이 13년 한 이 보람이 있네. 어? 우리 여기서도 은근히 한국 사람들 많아갖고 4명 정도 알아봤어. 아, 근데 어, 네 팀. 아니에요. 야. 혹시 커튼님 아니세요?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근데 아까 유심 때문에 완전 마탱이 가갖고 아우 죄송해요. 제가 지금 방금 세팅을 해야 돼가지고 아 악수만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우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는데 아 되게 죄송하더라고. 한국 사람이 진짜 많긴 해요. 여기 관광객들이 존나 많아. 중국인들도 개 많고. 네. 이번에 비자 풀려가지고 중국인들 들어오거든요. 저희 중국인 안 받아요, 잘. 아 호텔에서? 네. 한국인들 엄청 많고. 좋아. 렌즈 꼈고. 근데 입 너무 나 좀 너무 지저분해 보이니? 좀 아니. 좀 초췌 아니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아 그럼 오늘 좀 많이 피곤한 날이. 어. 그러면은 약간. 덧대는 느낌으로 선크림 한번 더 발라줘야겠다. 피부이 족바 같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라도 해야 얼굴이 조금이나마 좀 저기 보이잖아. 잠을 못 자는 상태. 내가 오늘 4시, 새벽 4시에 일어났었거든. 지금까지 안 자고 이렇게 땀대로 흘리고 고생 찍싸게 하면서 온 거야.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보니까 그 입국 심사에 대해서 지금 엄청 힘드신 것 같았어요. 나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지. 패닉 막 오시고. 패닉 왔었어. 왜냐면은 몰랐던 절차라서. 사실 너무 그 내 자아를 랄프한테 위탁을 하는 바람에 랄프가 알려줄 줄 알았어. 근데 랄프도 몰랐던 부분이었어.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공항이 왔지 사실은. 왜냐면은 뭘 어떻게 적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이랑 막 바디랭귀지 해가면서 영어로 쓰고 뭐 호텔 남바를 적으라 그러니까는 호텔 남바 적고 뭐하고 뭐하고 하느라 진짜 힘들었어. 얘들아 근데 인생은 길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오늘 같은 일 있다 그래가지고 막 오늘 뭐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그래도 오사카 놀러 왔는데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도 좀 성장하셨더라고. 아 그럼 아 그럼 옛날 같았으면 아이 씨발 하면서 씨발며 방송 끄고 그렇지. 아 이것도 신발을 야, 문 열자마자 아주 후탑지근하다잉? 그죠. 어. 일본이 원래 좀 덥고 습합니다. 근데 그 위쪽 지방은 좀 약간 그죠. 괜찮을 것 같던데 거기 이름이 뭐더라? 홋카이도. 홋카이도.
난 그런 데가 좋은데. 거기 뒤집니다 형님. 왜 뒤져? 삿포로 한 잔 딱 마시면서 누누는 온천에서 딱 한 잔 마시잖아. 진짜? 진짜. 야, 너 그럼 일본 많이 가봤겠? 너 저 웬만한 데 다 가봤겠네 이제? 네, 저는 다 왔다 갔다. 아 진짜? 어디가 제일 좋았어? 저는 오키나와랑 홋카이도. 오키나와. 네. 홋카이도. 여름에 오키나와고 겨울에는 후쿠오카. 어, 이거 키 뽑아놔야 돼. 키 안 뽑아놓으면은 나중에 힘들 거야. 오케이. 가자고. 갑시다. 아니야, 와이파이 껐어. 와이파이 켜놓고 그러기 시작했어. 네, 어디로 가세요? 쌈배한테 피자. 어, 쌈배한테 피고 그러고 저기 가야 될 것 같은데. 건강 키우셔야 돼요. 아 진짜? 네. 넌 담배 어디서 피워? 여기도 재떨이가 있는데 여기도. 어, 재떨이가 어떤 거야? 뭘 재떨이라 그러는 거지?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철저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아 재떨이 아니었어? 네. 아 그래? 이거 어. 재떨이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제가 야맹. 담배 피기 힘드네. 여기는 제 나와바리여가지고 일단 도심으로 가실까요? 도심으로? 네. 아까 나 갔던 데가 그쪽이잖아, 그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첫날이잖아요. 그렇지. 걸으면 확실히 다른가요? 뭐가 다르냐고? 한국이랑 뭔가 여행한 느낌. 아 당연하지. 뭔가 여기 일본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 어. 사람들도 다르고. 일단 한국 없는 게 좀 여행 왔다는 그치. 느낌 나잖아요. 냄새도 괜찮아. 하고 일본은 항상 좌측통입니다. 아 좌측통에. 네. 근데 좌측으로 우측으로 댕기는 새끼들이 대부분 중국인입니다. 아 진짜? 네. 걔네들이 줄을 망쳐요. 중국인들이 그런 편이구나.